아그들아, 아이 우리 선산에다 밤낭구 쓴 거 갖고는 올가시래도 아주 재미 본다. 나 용돈 준 사람들, 나한테 잘한 사람들 선물로 싹 돌려버렸어. 하나도 안 팔아. 무슨 주거자금이다 그렇게, 응? 우리 주거자금에 무엇이라도 손에서 삼게. 잘 묶었습니다고 전화하고, 잘 받았습니다가 전화받고, 내가 그러고 사요. 말 인사만 받아도 좋은데, 시상이. 후제 다 들어갈 자리까지 조카가 애쓰고 저러고 만들어줬으니, 뭔 복인가 몰라. 아줌이 옷에 갖고 혼자 내가 고상 있다고, 왜 그걸 이방, 저 글씨를 찍어서 묘를 해준 거야, 나를 이방. 신랑도 없이 살아서 애기들 키우라 고상했지. 말도 못한 고상했지, 내가. 그러고 애터진 시상을 살아나갖고 인자사 사는 재미를 알겠다고 했더니 아, 그 말까지 여기다 딱 새겨놔드라마다. 살기가 바쁘고 꽃이 어디가 눈에 비도 안 오고 그냥 일만 하려고 들고 일만 했어. 근데 인자는 참 꽃이 아름답고 이쁘고 노래가 참 이 노래를 내가 자꾸 듣기도 좋아하고 재밌거라도 하라면 할 수도 있고 그 취미가 있어요 내가. 천년 살자고. 아그들아, 흘러간 유행가 부르댔기 지내간 약잔 흘러간다. 떠나간 저 시상이 무장무장 갇혀와진 게 그런가. 산시상이 돌아봐진다. 사람아, 내 가슴 상처만 주고 떠나간 밤보는 자. 18살에 요리 시집와갖고 어쩌고 살았는고 싶은디 아, 고세 90이 닥쳐온다금매. 곡석이든 사람이든 뿌리 내린 터가 좋아야 잘 산디. 나는 박보건 어미 밑에서 태어나갖고 크기도 옹삭시럽게 컸니라. 우리 아버지가 방긋지가 돼갖고 우리 어머니 고생을 뭐 암살라도 시키고 노를 못하고 뒤집어져갖고 이제 저 평양으로 돈 벌러 가셔갖고 안 오시고 우리를 오래 저 우리 어머니 보러 오라고요. 그래갖고는 우리 할아버지가 늦을 보내고 나는 못 산다 심심해서 못 가게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이러고 이 나이를 묵어버렸어. 이게 6.25 전쟁 우리 아버지 가신 뒤에 났을 거예요. 그 전쟁이. 그게 그 전쟁이 나게 길이 탁 막혀갖고 못 와버려. 못 와서 말아버렸어. 그러게 부모 복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인 게 하느님 내가 너는 일로 해먹고 살아라 하는 팔자를 지어주셨는가 보다. 내가 여기 이제 티비건 작아도 일을 그매 제대로 했는가 그매 사방편에서 오래 갔지. 저수지 우리 농사 질라고 그 큰 저수지를 정부에서 해준 뒤 그 가서 돈을 70만 원을 찾아왔어. 그래갖고 우리 집진도 못했어. 70만 원을 찾았어. 그 돈을 인건비를 저 밑에 가게 헌집 있는데 비가 오면 막 줄줄줄 새 막 비가 오면 그래갖고 요 그 집을 밑으로 보고 그냥 집을 친 거예요. 요 집 짓을 때게 내 장남이 또 얼마나 애를 썼냐. 그런 일 생각하면 참말로 감지덕지은 집이요. 거기는 집이 뽀는 없어도 들어가면 시원하고 들어가면 또 때를 따라 따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 집같이 좋은 데가 없다고 내가 마음을 다 생생 마음을 먹고 사요. 이렇게 즐겁게. 울도 땀도 없이 상쾌. 너무 보면 신나는 거예요. 나는 신나는 거 없어.
아이고, 죽기를 쌀한 주먹도 없어갖고 고구마로 끈이를 때우고 그랬는데 시방은 걱정도 없지. 근데 어쩌다 이렇게 한국까지도 부자가 되는가 몰라, 나라가. 어디 이 쌀을 어디다 챙길 데가 없다, 곡수가. 남아들어갖고. 시방 나무 안에도 그렇게 따순 물 나오지, 찬물 나오지. 열고 좋은 생이 어디가 있어? 근데 내가 늙은 질의 언니라고 자꾸 아파서 한 게 그거이 너희들한테 미안할 뿐이다. 그 일을 내가 넘다가 힘을 휘싸게 너 시간이 끌떡거리다. 너 돈 한번 써봐라. 그 일료로 못 얻어서 아픈 것도 갑자기 생각난 다르가 그냥 마음이 와서 이 팔을 뛸 힘이 없어져면 어쩔 거요, 그러면. 그거 가야지. 몸이 돈 들어가서 어쩌고 50제만은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병원도 붓고 살지. 죽자리까지 돈 데려고 살아. 남아다로 간 사람이 없어. 이 세상 재산을 싹 쓸어 뭉쳐주고 너한테 가서 살아봐라. 이 세상에서 한번 혼자 살아봐라. 절대 못 살을 내가 생각이 떠오려. 어? 서로 덕으로 살아, 덕으로. 그러네요, 선생님. 덕을 주고 덕을 받고 그러고 살아. 마을 덕을 내가 보고 살았지요. 혼자는 못 살아, 혼자는. 근데 우리 봉중 마을은 이런 새로부터 싹 뛰네, 불어. 그러고 살아. 인심이 좋은 덕택으로 그려, 인심이 좋은 덕택으로. 그게 내가 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복을 많이 받았어. 아들아, 나 파스 붙인다고 너희들도 걱정할까 무섭다마는 이래서 그러자네. 늙어서 그래야. 아, 이방 내가 좀 더 오래 살았어. 이방 내가 진술을 봤다니 뭐. 야, 이 세상에서 손대 안 해준 사람 없을 거야. 응? 근데 진술은 더 있지 또. 뭔 경인가 모르겠으나. 그래갖고 신을 내가 놔두고 오라고 했단 게 그러네. 곤란다고 신을. 오래기가 안년 눈에 삼삼해. 걍게 보고 자올 때는 요 신만 채래 봐도 마음이 그냥 즐거워. 돈만 많이 쓰고 재미있는 세상이 아니오. 날로 날로 마음이 즐거워야 그 행복이지. 근데 한 3형제는 나야 근데 막 하나만 하고 말아본다 요 근데 형제 3형제는 돼야 돼 형간이. 요새 사람들은 키우기 힘들어서 안 낳는다간데 나 봐라. 애로왔지만은 너희들 삼남매 키워놓은 게 오징이나 좋냐. 내가 야물었으면 어디로 갔지. 내가 못 낳고 못 갔지 어디로. 근데 내가 여기서 살기를 잘했어 내가. 희망 생각하면. 우리 아들이 나를 금쪽같이 얘기해주고 딸도 나를 금쪽같이 얘기해준 게로. 못난 음에 행위나 어쩌깜성이양 애터지락 애싼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고마움 많지나 또 미안스럽고. 우리 큰아들이 가난집이 태어나갖고 마음고생 다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아이고 외국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갔다 와갖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 고생이. 그 딴 나라 갔다 돈 번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싶고 내가 가슴이 미어지고 찌릴 정도야 아주. 우리 큰아들 고생을 생각하고 지금 동생 학교 강교수 학교 다닐 때게 어머니 나쁘고 걱정 말고 내가 보내드렸던 게 불라하도 불여자 노를 했던 나 같은 사람한테서 어찌게 너희 같은 여자가 나왔었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 옳은 길을 찾을까?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는
평생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선생님. 응? 이제는 가시덤불 휘쳐 나와서 내가 참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모든 덕분에. 응. 강식왕 나 사이에 이런 시상 못 살아보고 간 네가 아버지가 불쌍해. 상처 잊어버리고 우리 행복 우리 돈 넘과 같이 잔 살아봤으면 싶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그 제목에 둘이 헤어져 살다 다시 만나고 부른 노래예요. 아픈 상처 잊어버리고 다시 만나고 행복해 삽시다. 내가 그걸 내가 이거 테레비에서 배웠어. 그게 내 노래예요, 그 노래가. 예, 애기를 낳고 살았으니까 쬐끄러 정이 있지. 이게 너무 안타깝게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는다 일찍 가놓게 미련이 남았는데 인연이 그뿐이었겠지. 이놈이 밤 주워갖고 주고자한 뒤 전부 보내주고 인자 나 묵을 놈 깐다. 너도 만납게 묵었냐 어쨌냐? 서울가 밤이 없었어. 전하천 제가 묵을 거 시글시글하지만 내가 정을 주고 정을 받고 거기 사는 거예요. 무엇보듬도 부모 자식 정이 큰 거인데 너희들이 아버지 정을 많이 못 받은 거이 한년 가슴에 찌어갖고 있다. 우리 막둥이가 대체 배값도 안 빠진 놈을 놔두고 그 농대를 치고 댕겼어. 그러니까 아버지 소리도 못 부르고 컸지 우리 막둥이가. 얼굴도 얼굴을 알아, 알아, 무엇을 알아.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시방도 한숨이 절로 나온다. 참말로 몸살나게 산 그 세상을 어찌게 말로 다하겠냐. 아, 근데 해관에서 모여 안 무슨 게 할머니들 옛날에 살았다는 얘기를 쭉 하시오. 그냥 형께 그 받아서 딱딱 그 선생님 적도만 그 책을 딱 보내줬어, 그렇게. 아이고, 대단한 사람도 많았거인데 나 같은 사람 인생도 뭔 의미가 있신게 이러고 책으로 써놨을 테지. 남편이 상하다 망했어. 애기는 사흘 만에 나갔어. 나를 기억으로 쓰고 딱 받아 써갖고 내가 책을 딱 내세우고 보내주셨어. 자만놈은 이러고 한 번씩 떠들어본디 남편 없이 시어머니 의지하고 산 대목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 아이고, 난 나만 낳자 어떻게 가난해갖고 묵고 살려갖고 그 애기는 입을 줄 모르고 도만 몰로 댕겼어. 사방천대로 오라고만 가고 오라고만 가고. 우리 시어머니가 다 키웠죠 애기를.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1년에 한 3년은 울었어. 내가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어떻게 사건하고 그 시어머니한테 의지르고 살았어. 내가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내가 꼭 못 살 것 같아. 허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 막 울었어. 살림은 너가 할머니한테 몇 개 불고 나는 밤낮 배나 짜고 그러면서 살았니라. 이제 물리를 돌려갖고 오를 뺐어. 이거 배를 짰어. 아, 새우지름을 사다가 그다 부숴갖고는, 그저, 종이다가, 종을 똘똘 몰고 그다 끼워. 저기다 끼워갖고 지름을 부숴. 그리고 성냥을 탁 쳐갖고, 그 다음에 불을 댕겨서 불이, 아이고, 어쩌고 짜는 거 몰라, 그매 배를. 저놈을 써놓고. 그래도 솜씨는 좋았던가
배짜 갖고 팔아서 돈 사고 그랬지. 시방 같으면 푼돈인데 그때 행편에는 큰 돈이었어. 그래도 값어치가 있어. 그리고 돈이 그리고 희적비적이도 보기 희적비적이도 값어치가 있어. 요새 돈은 건부지기 건부죠. 그때는 몰수가 작아도 가치가 있고 지금은 몰수가 많아도 값어치가 없고. 아이고 그러게 죽고 살고 벌어봤자 여자 혼차라 심에 붙였지. 근데 그러게라도 결치기를 잘했구나 싶다. 아이고 학교 다닐 때게 돈을 돌아서 아이고 어디가 있어서 서울에서 너는 돈을 가지러 왔었냐. 엄마 내가 이제 공부 잘해갖고 달달이 이제 공 용돈 들게 용돈은 어디가 있어. 4년 대학을 나왔어도 그래도 부족해서 또 공부를 갔다 해 미국으로. 그럼 배울 줄 알고 더 배우고 잡다네. 자꾸 배움이 생긴대 그렇게 배우려고. 모두 앞길이 뭐고 장께 쓰재만아 늙어지만 지겠어도 더 괜찮을 거인디 어는 그 아숨은 남아갖고 있지. 근데 내 포기가 안다. 우리 주인 아저씨가 똑똑하고 사진만 봐도 알죠. 똑똑한 네 사람이 나하고 맞더라니. 만나도 그 똑똑한 사람 만나는데 이 나를 못 나이를 만나갖고 너무 안타까워. 참말로 내가 한탄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인 게 다 털어불고 이제 즐거운 마음만 갖고 살란다. 사랑한 내 새끼들아 엄마는 잘 있다. 너희들이 일 하지 말라고 해도 배운 것이 일만 배워갖고 몸에 회개 부렸다. 일하는 거 주고 산다냐. 일 안 하면 저 뻘그런 산으로 가버렸다. 내는 꽃도 이쁘고 노래도 좋게 들린다. 내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다. 어찌든 건강하고 행복해라. 축복이 넘쳐나게 살아라. 너희들 어머니나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다. 사랑한다 내 새끼들아.